서로 우리 양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집안이 화목해지고 남자들이 아내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사성어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인명제처라. 원래는 뭐요? 인명제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달렸다 이 말인데, 인명제처라 그러면 무슨 말인가, 남편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렸다. 인명제처. 두 번째는 진인사대처명. 그런 말이 있어요. 원래 사람은 최선을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진인사대천명 이 말인데, 이제 남편은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 인사대처명. 그런 말이지. 셋째는 처와만사성 그랬어요. 원래 가와만사성이죠. 근데 아내와 화목해야 가정이 평안하다. 넷째로 지성이면 감처다. 원래 지성이면 감천이죠. 근데 정성을 다하면 아내를 감동시킨다. 지성 감처라. 다섯째, 순처자는 응하고 염처자는 망한다. 아내에게 순종하면 흥하고 아내에게 거역하면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미있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란 뜻은 안의해란 뜻이에요. 아내란 뜻은 줄여서 아내인데, 안의해, 안의해란 말은 가정 안에 있는 해라고 해. 가정 안에는 햇빛을 해. 그러니까 제대로 빛을 발해야 하는 가정이 이게 아내가 이 빛이. 아내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가 달라요. 아내가 해가 어두워지면 집이 다 어두워요. 아내. 자, 이걸 위해서 우리 남성 동포들은 정말로 아주 역할이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가정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배필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감을 가정에서 발휘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매년 5월에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이 왜 있느냐? 가정의 달. 자,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시작점을 줍니다. 1년에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내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또 부모로서 내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의미예요. 가정에 달자 영적인 부분, 또 생활적인 부분, 효도, 정말 부모님을 향해서 효도하고 있는지, 자녀 양육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양한 그러한 이제 관점에서 한 번이라도 한번 진단해 보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늘 땅 차이에요. 점검해 보는 상태. 영계전 성도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가 하는 생각과 말, 또 삶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하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정말 가정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뜻을 완전히 이루는데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6장이에요. 26장은 이 말은 이삭이 뭐요? 여호와께 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100배 응답을 받은 내용이 나와요. 100배.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거부가 되었다. 창대하고 왕성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던지 당시에 이삭 주변에 생활하던 자들이 다 이삭을 향하여 오늘 제목처럼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그렇게 주의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복을 받았다. 저 가정을 복을 받은 가정이다. 고백할 정도로 예언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답을 얻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증거 있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순종이 주는 축복입니다. 자, 26장 1절을 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삭 때에도 아들 때에도 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큰 흉년. 그래서 이삭은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가지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살던 그랄 지역으로 먼저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당시 흉년이 와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 위함이었어요. 애굽 땅은 6,6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요. 6,600km.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서울 부산보다 더 길죠. 6,600km, 한 10배 되지, 10배. 서울 부산은 500km밖에 안 되잖아요. 6,600km. 제가 거기 가봤는데요. 나일강이 끝도 없이 흘려. 흉년이 없어, 애굽은. 그래서 애굽이 강대국이거든요. 애굽에는 흉년이 없어요. 물이 풍성하니까 물이 뭐 늘 넘치니까 땅이 비옥해요. 물이 많다 보니까 이 애굽은 땅이 다 비옥해요. 잘 살아요. 지역이 다 그냥 뭐 늘 풍년이에요. 흉년이 없어. 그런데 이런 이삭의 의중을 알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제 구순을 발른 이거 알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루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삭 때에도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지역을 떠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살던 그랄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당시 흉년이 와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땅 애굽을 가기 위해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적 축복을 상기시킵니다. 간을 가려온 줄 알면서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거해라. 자, 인간적인 사실 눈으로 보면요. 이 나일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이 땅인데 애굽은 뭐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에요. 뭐 성공이 보장된 그런 땅.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현실. 그런데 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는 무조건 가야 돼. 가면 성공이야. 근데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내려가서 큰 낭패를 당하는 실패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내려가면 너 실수해. 너 아버지처럼 실패해.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만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적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행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망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것 선택하면 결국은 망한다 그 말이. 눈에 보이는 것이 유익해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의지하면 너 망한다 그 말이. 우리 성도는요 눈에 안 보이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또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장의 언제나 나중심. 거의 다 그렇지요. 6장에 언제나 물질중심. 언제나 창세기 11장에 내 성공중심. 자, 여기에 사로잡혀 삶을 살면 되는 것 같은데 멸망해요. 잘 나가다가 살 무너집니다. 자,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너 애굽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애굽은 눈에 보이는 뭐 뻔한 성공이 눈에 보이는데 누구를 선택할래라는 선택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 오늘 본문에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요. 합당한 선택을 너가 해라는 얘기예요. 본문 6절에 보면요.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영적 선택을 합니다.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적 축복을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면에는 아브라함의 이 말씀 순종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말씀 순종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 순종을 따라간 것이다. 따라가기다. 아버지의 그 순종을 따라간 거예요. 이미 이삭은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이 아버지의 이 모습을 그 어려서 보았어요. 이야, 우리 아버지 믿음이 대단하구나. 독자의 나를 하나님께 하나님 바치라 하니까 사정없이 그냥 절대 순종하는 모습. 환경에 나약해진 이 이삭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다. 여러분, 언약 잡은 부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이 이삭이 그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영적 선택을 합니다. 쉽지 않은 얘기.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육신적인 유익보다는 영적인 것을 손해를 보면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부모를 통한 영향을 받은 부모를 통해. 부모를 통해서. 부모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비록 영적으로 미약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언약 잡고 분명한 삶의 모습을 보인다면 어느 날 변화오게 돼 있어요. 그 아이들이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기도로 키운 자녀 다릅니다. 자, 어려서부터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서 언약 잡은 자녀는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부모가요, 이
이 불신앙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영적 영향을 못 미친 분들은 그 자녀들은요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언약이 전달돼서 언약 가진 자녀들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지난주 RUTC 뉴스 방송에도 나왔지만은 올해 WRC 이 신청 인원이요 벌써 14,000명이 지났어요. 14,000명. 대회비를 납부한 인원이 만 명이 넘어서 벌써. 등록비를 납부하는 순서로 자리를 앞자리에 앉기 때문에 먼저 앞자리 차지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이미 뭐요? 3월달에 다 끝났어요. 3월달에 보세요. 그 킨텍스 주위에 숙박시설 하나도 남은 게 없어. 다 신청해버렸어요. 자리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참 진짜 이 지구상에 우리만이 있는 소망이에요. 이야 진짜 가능성이 있다. 자 우리 후대를 향한 우리 언약을 자녀들에게 그 전달해 주고 싶어하는 부모들 아이들에게 그 WRC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막 믿음도 없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도 WRC 신청을 해요. 오늘 권사님이 집을 팔아가지고 11조를 탁 들고 왔어요. 그것도 이 또 이 우리 헌당금도 들고 왔어요. 2, 3조 헌금 탁. 집을 팔아가지고 유익을 남겼다고 11조를 들고 오는 그런 분들을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그대로 11조도. 그러면서 우리 아들,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쓰러져가지고. 수입도 별로 없어요. 집 파는 거 딱 그거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걸 집을 줘도. 아들이 어제 교회 한 분 나왔대, 지난주. 믿음이 없어. 막내는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 WRC 신청했대. 그래서 목사님, WRC 가거든, 저 이야기했대요. 유 목사님하고 저 목사님 사진 찍어오라고, 인증샷 찍어오라고 그랬대. 참 하늘 별 따기 말인데 그날은 되게 바쁘거든요. 그걸 내가 해준다 했어. 해준다 했어. 예, 집 팔아가 15주 가져오는데 해줘야지. 아들의 믿음이 약해도 WRC 엄마가 신청을 해가지고 참여하게 하겠다. 후대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한을 가지고 후대에게 어떻게 하든지 언약 전달했다는 열정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단체밖에.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영적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나오면서 영적 흐름을 못 타면요 진짜로 외로워집니다. 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영적 흐름을 타요. 영적인 선두주자로서 237 서밋으로 당당히 서는 믿음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야 언약하신 대로 이삭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큰 축복을 쏟아부어요. 원래 이 이삭은 목축업 전문이에요. 양, 소 이런 염소 이런 목축업하던 전문인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백배로 결쳐졌다. 한마디로 뭐요? 한 해 농사 한 해 지어갖고 한 해 삶을 들킨데 백배로 얻었단 말이요. 백년 물급 주신 거, 100년. 기가 막히지요. 한 해 농사인데 100년 응답 받았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에게 100년의 응답을 받게 하신 주체가 누군가를 잘 봐야 돼요. 12절에 보면요.
따라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이런 사람이 십일조를 합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집을 팔아가고 십일조를 하는데 몇 억인데 몇 천이 되잖아요. 그 쉬운 이야기 아니거든요. 아, 10만 원, 20만 원 할 수 있어. 100, 1000, 그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뭐 수입 있는 집도 아니에요. 남편 병나가 누워있어. 그런데 그 믿음으로, 아하, 여호와가 복을 주시는 걸 이 권사님이 알구나.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알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 아는 사람이 십일조 하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를 아는 사람이 어디 십일조 합니까? 안 하죠. 뭐, 어떤 때는 했다가 말았다가 체면 때문에 이러죠. 진심으로 안 하죠. 무슨 2, 3, 7, 무슨 본당 헌당으로 헌금 못하지요. 아까워서 못하지요. 누가 헌신하느냐?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헌신합니다. 생색 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계속해서 보더라도요. 그가 악착같이 돈을 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대하고 왕성하게 거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 무슨 뭐 만원 짜리 하나 떨어져 줍니까? 백돌 한 장 떨어져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해 하시면 슬슬슬슬 풀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목축업이 전문인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농사를 지어봤자 전문도 아닌데. 그 팔레스타인의 말이에요. 그 물도 없는데 뭐 지어봐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둘 게 없어요. 그 말이에요. 아니 뭐 가만 놔둬도 될 걸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죽 뭐 복을 주시면 할 필요 뭐 있어요? 가만 놔둬도 될 걸.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수치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뭐요? 뭣도 연다? 경계의 문도 여신다. 경계의 문을 여세요. 기본이에요, 기본. 자, 말씀대로 현장 가고, 언약 붙잡고, 말씀 운동하면 뭐요? 경계의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시그널 좀 하세요. 내 머리로 하지 마시고, 내 경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 생각할 때는 내 지금 상황 볼 때는 이렇게 한 것이 훨씬 나은데 강단 말씀 통해서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대부분은요 거의 경험 없어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 일하셨다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자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해놓고 나가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해요.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회 안에서 다 가난한 사람들 다 모여있어요. 교회 다니면 없어 어떻게 실패합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망하냐고요.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진다. 뭐 되죠? 이렇게 친척들 볼 때 아이고 사는 꼬라지. 뭐 본이 돼야 무슨 복음 전도가 되어지지. 여러분은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저...
저 가정,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아. 저 친구 보니까 저 참 저 친구 저 내가 아는데 저 미친 뻔한데 저 친구 저 희한하게 저렇게 잘 되네. 아,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축복하신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모든 응답의 발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세요, 말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모두 응답의 발판인데, 말씀이 없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뻥이에요, 뻥. 그 증거, 헌신 안 합니다. 그 증거, 기도 안 합니다. 그 증거, 교회 사랑하지 않습니다. 직분 중요하게 모릅니다. 아, 영적인가 아무것도 막 그냥 오래 다니기만 해. 그냥 다니. 자, 집중 새벽기도 통해서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헌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극히 높여. 어떻게 해요? 절대 행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줬어. 자, 절대 순종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이 되어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합니까? 행복하세요? 예언계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주체임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내 주체, 내 삶의 주체는 돈이다. 더 힘 있는 저 사람이다.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내 자식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응답도 못 받아.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삶,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향 맞춘 삶,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그렇게 통해서 권능 받고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절대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축복입니다. 14절로 16절 봅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가지고 자신들의 땅에서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아브라함 때 판 우물들을 다 와가 헐굴 다 막아버리고 블레셋 왕인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 땅 떠나라. 우리 땅 떠나.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대응 자세를 보면 전혀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이삭은요, 사람을 상대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람을 상대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기 때문에, 복에 그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뭐 사람의 반응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왜냐? 사람의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있었어요.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고. 그만큼 영적인 성장을 이룬 겁니다. 영적인 성숙도가 높으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다급하고 초조하지 않습니다. 문제 사건 온다고 막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영적 여유를 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가슴에 품고 누려야 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하나 뭐 조그만 생기는 거, 요 말 한마디, 뭐 문제 사건, 이거 가지고 뭐 중리, 산이 뭐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는요, 이 예원교회가 앞으로 나갈 마스터 플랜이 있길 바랍니다. 이삭이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뭐 이런 뭐 이런 뭐 블레셋 사람이 이 아비멜렉 찾아와서 이런 공격하고 손해 보이는 이 쪽 손해 보게 한 자존심 상해하는 거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야 응답받습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면 그거는 이미 닫힌 거예요. 아마 그냥 문제, 조그만 문제 앞에서 막 그냥 이제는 망했다, 끝났다,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응답으로 보이기 바랍니다. 아, 문제는 왔지만은 이 문제 속에 응답이 있다. 17절로 22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이삭은요,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이 와서 쫓아가서 자기 것이라고 그걸 또 주장하면서 뺏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고 양보합니다. 또 다른 데로 옮깁니다. 다른 데로 옮겨가요. 무슨 말입니까? 서로는 양보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 막, 또,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팔레스타인은요, 물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파면 물이잖아요. 거기는 물이 없어요. 우물 하나가 막 엄청난,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물 하나, 물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요, 그 집은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얼마나 농사 짓지. 그 다음에 뭐 짐승들 먹여야지. 물이 없거든요. 물이 없어요. 우리 어릴 때 우리 동네만 해도요, 우물 하나 있었어요. 우물 하나 있어가지고 그 동네, 뭐 우리 동네 모든 사람 그 우물 먹었죠. 수도 없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물, 그 우물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물 하나밖에 없으면 전부 동네 사람 그 우물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았냐 많지가 않아서 물이 조금씩 물 뜰 때 조금 조심히 떠야 돼. 안 그러면 찌꺼기 올라와. 조심히 떼야 돼. 내 친구가, 이름이 광수인데, 광수가, 계모요, 계모. 고등학교 때 계모인데, 계모가 자꾸 물독을 한다고, 물을. 물독을 하니까, 이 친구가 물을 한두 번 하다가 자꾸 공부해야 되는데, 물독을 하니까, 함부로 그랬을까? 물을 떠주는데 가가지고 막, 구중물을 막, 물을 살살 이리 떠야 되는데, 확 이리 가면 구중 갖다 줘버려. 한 두 번 했더니 물 떠오르지 마라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한 동네에 우물 하나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그거 다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 이 당시는요, 우물 하나에 물이 나온다. 팔산에 땅을 파태 물이 나온다.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이 이삭이죠. 이삭이 가서, 이삭이 그냥, 야, 우물 파. 그냥 밑에 뭐, 이제 그, 뭐야, 식솔들이 막 파잖아요, 종들이. 파면 물이 팍 나온다.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 아무리 뺏어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두 손도 발 다 더럽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사건이거든, 이게. 아니, 저럴 수가 있나? 파는 데마다 물이 쏟아져 나오냐? 나중에는 하나를 뭐, 샘에 건을 줘버렸어. 그러니까 손들을 결국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와 군대 장관을 대동해 와가지고 이삭을 찾아오지요. 26절입니다. 오늘 본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레스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에 대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가 평안에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보세요. 블레셋 불신자들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 이게 축복의 백미입니다. 축복의 백미. 자, 이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분명히 보았으므로. 보통 말이 아니죠. 얼마나 확신 있게 말합니까?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이삭이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불신자들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삭이 지금 고백한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고백해요.
이런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삭이 한 게 뭐예요? 아무 노력한 게 없어요. 기술 없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사람들이 복받았다. 불신자가 볼 때 감동받는 거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분들도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더니 하나님 믿는 장로라더니 집사라더니 권사라더니 저 분자 복받았네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제가 그거 들었던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도 친구들이 주위에서 자 정은주로 복을 받은 사람이 다 인정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한번 정말 말씀에 순종을 해서 끝으로는 별볼이 없고 소망도 없고 전혀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런 걸 좋아해요. 왜냐? 뭐 이렇게 뭐 갖춘 게 있으면 뭐 저 사람 몰래 뭐 잘 좋은 집안에 뭐 좋은 학교에 뭐 다 좋은 그 하나님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도 거의 없어요. 근데요 누가 봐도 저거 별 볼 일 없어.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좋아해요. 희한하지. 그래야 하나님이 세상 말로 빛이 나니까 도와줘야 도와주면 확실히 표가 나니까. 100배의 응답. 100배. 100배가 뭐 많아 보입니까? 100배, 1000배입니다.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응답. 이 본당을, 이 문화센터를 짓고 본당을 이렇게 지으면서 이제 마지막 헌당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 과정을 이 예원교회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면서 은신케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 언약을 잡는 사람은 미래가 밝아요. 하나님이 노후를 보장해요. 아멘. 그걸 잡은 사람은 다릅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도 이 이삭처럼 백배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들이 볼 때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정말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언약적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언제나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변함이 없어요. 과거에 일어났던 단순한 역사적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삭에게 주었던 그것이 이삭에게만 준 것이라 하면 이게 무슨 성경입니까? 이거 우리가 이거 보고 볼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 거예요. 야, 너가 지금 볼 때 너 환경이 지금 육신적으로 볼 때 선택하는 과정이 훨씬 더 저쪽이 더 난 것 같지만 내 말에 순종해서 소망이 안 보이는 이 환경이지만 네가 정말 신앙적인 것을 선택을 했다 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말이에요. 신앙적 선택이냐 육신적 선택이냐 이거예요 지금. 상식적 선택이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냐 이 둘 중 하나예요. 사람은요 눈만 뜨면 선택해야 돼요. 초이스. 그러니까 아침에 눈 일어나서 자리 누울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선택이요 선택. 언제나 뭘 네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양심에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시라니까요. 뭐 양심으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양심 구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구원 있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도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왜냐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랬어.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자의 삶 속에는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쓸 수밖에 없다니까. 이런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응답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계 승도를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치료가 불가능한 낙관주의자다 그랬어요. 듣기 좋지요? 따라서 나는 치료가 불가능한 낙관주의자다. 낙천주의다. 아멘. 이래 돼야 돼요. 치료가 불가능한 낙관주의자. 전혀 미길 상 없어. 고민 없어. 인상 쓸 거 하나도 없어. 아멘. 한번 해볼래요? 장로님은 권사님은 지사님 어때 그렇게 평안해 보입니까? 늘 그렇게 즐거워 보입니까? 늘 행복해 보입니까? 예를 들어야죠. 장로님 고민 있으세요? 그래 인상 쓰고 다니세요? 치료 불가능한 낙관주의자. 우리 영계 승도는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의 특권이에요. 무슨 이놈의 세상에 무슨 낙관 어디에 낙관이. 부신자도 불행하게 삽니다. 정치인들 꼬라지 보세요. 아이고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낙관주의자 돼야 돼요. 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인도하시는데 뭐. 참 믿음 있는. 오늘 믿음 있는 분들 봤어. 오늘 집사님 한 분은 또 하나님 앞에 또 헌금을 하고 기도 받으러 왔어. 남편 몰라. 남편 알면 큰일 나. 내가 뭐 그래. 남편 알면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해. 본당 헌금을 수천만 원 해. 남편 몰래 직장 다니면서. 하, 이분들은 참 정말 어떻게 내게 이렇게 오는 분들이 보면요. 여자분들이 여자 주로 뭐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남자들은 어떻게 된 파인지 다. 여러분 말고 심야기도 나오는 남자들은 아주 모델이죠 모델. 신약기도에 남편이 나와 앉았다. 그러면 아내들은요, 발 씻어줘야 돼. 왕으로 생겨, 왕으로. 남자가 이 신약기도 나왔다. 우리 집에 당신은 왕이요. 아멘. 신약기도 안 나오는 남자 보고 내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째 그런지 몰라. 여자들은 내가 볼 때 존경할 정도, 내가 목사가 볼 때 감동받을 정도로 믿음이었어. 참 낙관주의자구나. 환경 쳐다보고 앞뒤 보면 참 근심 걱정 24시간 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모습 보니 참 낙관주의자. 하나님 절대 죽고 믿는 사람이구나. 막 눈에 보여요 보여.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다. 그런 믿음이에요. 상관없다. 왜냐?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언약잡은 우리가 낙관주의자로 낙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더 확실하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늘 기도합니다. 매일 하나님이여 낙심한다 시험든 자 믿음 약한 자 흔들린 자 갈등한 자 병든 자 암한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시는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연약한 환자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선택과 결단. 그 행동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연계 모든 성도들 이런 언약 성취의 삶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런 고백을 듣는 현장 변화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신 말씀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그래서요.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자, 상식을 초월한,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에 가라. 육신적으로 볼 때 답답해 보여도 안타깝게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백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축복이냐? 절대 축복, 절대 축복, 절대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심을 불신자가 볼 정도로 증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여함에 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백배의 축복 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한 마리도 땅에 들지 않고 응답되는 놀라운 증거가 있도록 이들의 말씀 순종의 믿음을 다해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는 선택과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이 백배의 응답을 받아서 전도와 선교에 수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순종 속에 또 절대 헌신 속에 하나님 주신 절대 흥분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 하늘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언약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축복으로 전할 수 있도록 또 이 셈에 근원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사 모든 현장 속에 전도와 선교와 모든 현장 속에 셈에 근원을 얻고 하나님 그 십자가 봐도 임마누엘을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 개인과 가정을 놓고서 함께 기도할 텐데 올해 우리에게 주신 온단의 말씀 붙잡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생명 살리는 4천 말씀 운동에 도전할 수 있도록 또 237 나라 복음화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해외 선교와 국내 렘넌트와 유학생과 군입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유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놓고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과 가정 속에 제 1, 2, 3 RUTC 시대 속에 시련이라는 말씀 붙잡고 나의 예틀을 깨고 또 나의 교회의 예틀을 깨고 현장의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산업의 전문성과 가문 복음화와 특별히 우리 상반기 전도운동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예비된 영혼들을 놓고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의 모든 예언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놓고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원단에 주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렘넌트들이 생명 살리는 사천 말씀 운동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마다 나라방과 팀사역과 민주론과 전문교회와 지도회와 전도 캠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현장 속에 이 말씀 운동 속에 그 감이 무너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가여 주시옵시며 예비하시고 작성하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한 다민족 역박송을 위한 237 나라 복음화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현장에 숨겨져 있는 다민족들 또 지체들 하나님께서 부정부터 절대 제자의 응답받을 수 있도록 훈련 소원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성교 속에 국내 모든 렘넌트들 말씀하신 것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분
되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귀한 사람인들, 하나님 우리 귀한 사건인들, 사람 현장 속에 하나님 정말 현장 속에 그 삶의 생업 속에 하나님 정말 싸워 주셨고 정말 복음 속에 귀한 하나님의 샘의 근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을 얻는 우리 귀한 사건인들 모든 정말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가족 속에 사물 속에 불신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귀한 시간 속에 특별히 5월달 2성반기 3반기로도 이 전통성 속에 사물이 복음화되게 도와주시고 가족이 복음화될 수 있으면 귀한 시간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명 속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 냄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며 그 모든 세포 세포 하나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위에 우리 렘넌트들 머리위에 오늘 특별히 남녀 전도도 전도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